제 순수 브라운인 것 같은데? 여러분 화면에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예. 어우, 맞네요. 순수 브라운. 안녕하세요, 아윤향농장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있던 애들 근황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일단은 화트포 올챙이들은 이렇게 청경채를 주었고, 데친 청경채 아주 잘 먹고 있죠. 애들 청경채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저는 청경채, 저는 웬만한 동물들은 다 생식 위주로 먹여요. 제거 수초 작살난 거 봐요. 제가 저번주에 말했죠. 이거 수초 곧 작살날 것 같다고. 수초를 완전히 작살났습니다. 아, 근데 뭐 수초도 따로 키우고 있으니까 또 리필해 와야죠 뭐. 일단은 화트포 올챙이들인데 물이 많이 들었죠. 얘들은 하루에 한 번씩 갈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물을 갈기 전입니다. 왜 물을 갈기 전에 찍냐? 시간 관계상 그렇습니다. 물을 갈고 3시간 후에 밥을 주거든요. 저는 영상 찍을 시간이 어중간해서 밥 주고 물, 3시간 정도 있다가 물 갈고 또 이따가 밥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이제. 자, 일단은 얘들 개구리가 되고 있어요. 개구리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들이 이제 화테프 블루폼 개구리들인데요. 자세히 보면 얘들이 플레이크가 제법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얘들은 스노우 플레이크 부개체가 있기 때문에 스노우 플레이크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영상엔 잘 담기지 않는 것 같네요. 애초에 얘가 스노우 플레이크가 많은 가 아니다. 스노우 플레이크가 많은 애도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냥 갔나? 얘도 제법 플레이크가 있죠. 어릴 때는 근데 원래 플레이크가 정말 잘 안 보이긴 합니다. 발색도 잘 안 나왔고. 그래서 얘들은 이제 슬슬 뭐 먹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세팅으로 넘어갈 거고요. 얘들은 합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는 아주 쉽습니다. 얘들은 완전히 이제 성장을 마치면은 분양을 할 예정이고, 분양가는 35,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완전히 블루고 플레이크가 들어갈 수도 있는 애들입니다. 자, 일단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얘들은 좀 태어난 지 된 울챙이들인데요. 어디 보자. 이렇게 보시면은 올라와 있죠, 육지로. 늘로와. 영상 찍으면서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늘로와, 엄마. 이렇게 잡아서 여기로 옮겨주시면 되고요. 그 이번에 선키스트와 브라운, 스트로베리 브라운, 선키스트 카모 나오는 조합이었는데요. 생각보다 그린 카모가 제법 나왔어요. 이런 애들이 그린 카모. 그린 카모. 그 다음에 선키스트들과 스트로베리들. 제법 나왔고요. 브라운 카모. 브라운 카모. 순수 브라운은 아직까지는 잘 안 보이네요. 일단은 근데 곧 나올 겁니다. 제 순수 브라운인 것 같은데? 여러분 화면에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예. 어우, 맞네요. 순수 브라운. 완전 찐 브라운이죠? 이렇게 옮겨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여기입니다. 여기는 저번에 제가 공개한다 해놓고 공개를 안 하고 있었어요. 제가 좀 깜빡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얘들은 스트로베리끼리의 번식이고 100% 스트로베리가 나올 건데 이 중에 하나 브라운이 나올 리가 있어요. 원래 알비노끼리 하면 알비노가 100% 나오는데 핑맨대는 한 번씩 이렇게 알비노가 유전이 안 된 애들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일단 그렇고요. 지금 물이 많이 뿌였죠. 이게 핑맨푸드를 먹여서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식 위주로 키우는 걸 선호해요. 그래서 웬만해선 무조건 꼭 생식으로만 키우려고 하는데 실지렁이 공급이 끊겨버렸어요. 끊겨왔다기보다는 한 하루 이틀 정도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 팩맨푸드를 먹였어요. 하루만 팩맨푸드로 바꿔도 물오염이 이렇게 심하게 됩니다. 생식은 분해가 쉽고 물오염이 잘 되지 않는데 확실히 사료 종류는 물오염이 너무 심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약 1500마리 정도의 올챙이들이 있고요. 아직은 어립니다. 한 마리만 가스 찬 거 봐요. 이거 이렇게 팩맨푸드 같은 건조 사료를 뭉쳐서 주면은 가스가 잘 찹니다. 저처럼 생식을 먹이시면은 가스 차는 빈도가 확 줄어들어요. 원래 이렇게 어린애들은 가스 잘 안 차는데 저는 그래서 팩맨푸드를 크게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올챙이한테. 자, 일단 현재 사이즈는 이만한 사이즈예요. 어디 보자. 얘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니 이번 주 주말?
월요일부터 분양하는 게 맞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수초로 키우고 있고요. 애들은 뭐 많죠. 이번에 스트로베리는 쌍이 둘 다 퀄리티가 좋은 애들이라 아 이쁜 애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물 더러워진 거 어떡할 거야. 저는 원래 이렇게 물에 맑은 물에 수초 떠다니고 올챙이 떠다니고 헤엄치고 이런 거 보면 힐링을 하는 사람인데 뿌연 물만 보면은 뭔가 마음이 착잡해져요. 뭔가 역 힐링이라 해야 되나? 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 뿌여지는 거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아 이거 사료는 확실히 먹이면 안 좋습니다. 물오염이 빨리 돼요. 근데 또 소량씩 키우시고 소량만 바로 먹이시고 빼주시는 분들은 괜찮죠. 저처럼 이렇게 대량 키우면은 물오염이 쉽다는 점, 사료류는. 하고 뭐 보너스 영상으로 딴 것도 하나 찍어볼까? 자, 알약농장의 새로운 취미입니다. 저는 이렇게 수반, 식물 키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일단 뭐 제가 식물집 아들이기도 하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식물집을 하시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식물 키우는 거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저는 특히 물풀을 좋아했죠. 해서 지금 취미삼아 이렇게 물풀도 따로 키우고 있고요. 지금은 날이 너무 추워져서 잠깐 실내에 들어갔는데 또 밖으로 나갈 예정이에요. 아 이런 거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느낌이에요 저는. 여기다 이제 금붕어도 한두 마리씩 넣을 거예요. 자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엔 더 즐겁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뿅!